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오신 분들 많아. 감스트, 김민규, 남순, 그리고 와나나. 박수 여러분. 와, 그 다음 내 핸드폰이 어디 갔지? 전화 좀 걸어봐요. 아, 여기구나. 아, 뭐야. 어? 야, 잠깐만. 아, 나 진짜 성나가네. 뭐라도 했는지 알아요? 여푼님. 그러니까 존칭을 씀으로써 뭔가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느낌이다. 아, 너 오늘 뭐라고 생각했는데요? 아, 저는 당연히 정의한 오빠 이렇게 아 이거 그 아니, 아 봐봐. 아니 아 제가 근데 귀차니즘이 심해가지고 안 바꿔요. 아 참. 완화나 님이잖아. 씨발 진짜. 남은 마는 이제 정의한 오라버니. 밥 좀 시켜줘. 우리 이때 처음 봤잖아. 저 때 우결했을 때야. 하루짜리. 나 얘기해도 되냐? 그 술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들? 나한테 고백했던 차인거? 너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날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끊겨버릴 수 있어. 아, 얘기해보십시오. 저 진짜 뭐가 없으니까요. 얘기하세요. 오해를 하나 받긴 했는데 그게 좀 어이가 없는 게 얘랑 나랑 겹치는 지인 생일이나 뒤풀이 파티나 이런 데를 가면은 둘 다 처음에는 좀 인사하고 하다가 진 빠져가지고 모이는 패배자들의 자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빨리 모이는 게 얘랑 나거든? 그럼 맞아. 둘이 그냥 이러고 있는데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같이 똑같은 표정으로 있네.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뭔 우결도 우리가 우결합시다가 아니었어. 김재원 둘이 사귀어? 그래서 그냥 또 맞춰줘? 김재원이 섭외한 게 애초에 그거였어. 와나나가 모르는 사람. 갑자기 나한테 섭외를 해서 한 말이 누난 오늘 와나나 여자친구야. 와나나님이랑 나랑 모르는 사이야. 그래서 여자친구야. 일단 알겠어 하고 와나나 빈집에 없었어. 주인이 빈집에 찾아가서 생각해보니까 존나 어이가 없네. 나는 창고에 이러고 숨어있었어. 남의 집에 들어와서 창고에 숨어있었어요. 아니 이게 진짜 위험한 컨텐츠인 게 얘가 숨어있을 때 샤워하고 있었어요. 나가 들어가서 뭘 아니 31살이에요 32살이에요 93년생이었어? 너는 다 해도 모르냐? 아니 잠깐만 나 진짜 잠깐만 같이 합방을 한 적이 있는데 조미로 씨가 이제 구사잖아요. 내가 메르보다 형이잖아. 진짜 그 누구도 차밍조보다 형이란 생각을 진짜 나는 못하겠어. 진짜 미안한데 진짜 메르 오빠한테 너무 미안한데 감사합니다. 얼어붙은 한강 사이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얼빵 리액션 뭐냐? 저요, 와나나님이요. 여푸씨 당연히 게스트 왔을까 게스트님. 프로답지 못해요 이런 거. 아 저는 여푸씨를 존중하기 위해서 큰 리액션 하지 않고 볼 테니까 해보세요. 아 골고다님 청계 감사합니다. 할게요. 나는 살구야. 너랑 살 거야. 잠깐만. 나 진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이게 쉽지가 않아 진짜 이게. 내가 진짜 이런 모습을 안 보여주는 사람이. 안녕 나는 살구야. 너랑 살 거야. 살 거야. 나는 살구야. 너랑 살 거야. 나보다 막연 가치야. 여러 가지 해서 아 여러분 저 눈물 고였어요. 혹시 예. 정말 죄송한데 뭐 또 있나요? 오랜만에 여푸 봐서 좀 풍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 아 왜? 아 평소에 왜 그래요 진짜? 와 벌써 감상 모드가 진짜 너무 열받는다. 야 잠깐만 나 뒤돌아서 하면은 마주치잖아. 잠깐만 마실게요. 아니 눈 마주쳤어. 후야 프로답지 못하다. 연지요 마인드셋 프로잖아.